브롱 브롱 예. 자 터보 그렇습니다. 터보죠 터보 터보 예. 터보 하면은 뭐 수많은 또 명곡들 예. 많지 않습니까? 바바바 예. 에브리바디 검은 고양이 웨옹 막 이런 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사랑스러워 다양한 예. 노래들이 또 많이 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명은 예. 그만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터보 드디어 출격했습니다. 컴백을 한다는 소식인데 네. 김종국, 김정남, 마이키 세 네. 명이 뭉쳐서 올여름 또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또 달구기 위해서 또 달려온다고 하는데 예, 예. 일단은 뭐 터보 소속사 측에 따르면 오는 25일 날 터보가 컴백 미니 앨범을 가지고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일단은 다양한 음악 오랜만에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인 그런 앨범이고 아, 또 기대된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들어본 분들이 이게 정말 모든 곡이 타이틀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네, 네. 아마 좀 이번 여름 기대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막 네. 조세호 씨, 뭐 서장훈 씨는 왜 나온 거죠 얼굴이? 그러니까 네. 저게 이제 뮤직비디오에 예. 수많은 까메오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러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장훈 씨, 네. 하하 씨, 그다음에 조세호, 예, 조세호 씨, 네. 배우 장혁 씨, 아. 양세찬 씨, 이용재 씨, 그리고 예. G.O.D 박준영 씨, 아. 모델 우승희 씨.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까메오들이 아. 일단 터보가 돌아오는 데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 아. 이 뮤직비디오에 예. 굉장히 많은 아유,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네. 김종국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더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타이틀곡. 이단 엽차기가 작곡한 아. 노래만 뭐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뜨거운 설탕만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나온 뮤직비디오도 뜨거운 설탕 뮤직비디오고요. 그래서 아직은 김종국 씨의 노래라든가 또 이현도 씨가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2015년 2년 전에 네. 이 터보가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어게인이라는 앨범으로 맞아요. 이제 네. 돌아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현도 씨가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요번에 또 곡을 하나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25일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본인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굉장히 애정을 기울인 거니까 기대가 되고 네. 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뭐 대전, 고양, 예. 성남 전국 극장식 투어도 본다고 하니까 기대가 예. 됩니다. 저작권료도 좀 기대가 되네요. 자, 터보가 1995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네네. 이 변호사는 대학생이거나 군인이었겠네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놀다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좀 놀고 싶잖아요. 네. 이제 좀 사볼 곳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문화생활 단절해가지고 네. 95년까지 가수는 아는데 그 이후에 가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H.O.T.나 네, H.O.T.나 잭스키스 이러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까지만 알아요. 그럼 서태지, 이효리, 클론 등은 알죠? 90년대 이효리 씨까지 서태지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네. 클론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요? 근데 이 가수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네, 서태지 아이들이 이제 컴백홈으로 이제 네. 다시 리메이크되고 방탄에 의해서 네. 리메이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태지 씨도 역시 데뷔 25주년을 맞아서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클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앨범을 발표했고 요즘에 대세 그 여자 이효리 씨 있잖아요. 아. 이효리 씨도 이제 새 앨범을 이제 발표했다고 하는데 예. 이효리 씨 새 앨범도 물론 인기 있지만 그분이 나오는 여러 가지 방송이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연예 방송도 많이 나오고 네. 거기다가 이상순 씨와의 ET 댄스도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들 또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예. 또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이 컴백을 하니까 정말 더 반가운데 네, 네. 혹시 우리 홍 기자님께서는 좀 컴백을 원하는 이런 가수가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아, 물론 여름에는 뭐 쿨, 네, 터보 네, 그렇죠. 네. 네, 여름 노래를 시스타. 들어야 되죠. 시스타도 네. 되는데. 그리고 사실 네. 좀 DJ 디오 씨도 네. 아, DJ 디오 씨 네,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노래 듣고 예, 싶습니다. 예. 저는 또 근데, SES. 예. 아, SES. 나를 믿어주길 바래. 그만해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터보 뭐 그다음에 DJ DO 씨 막 얘기하셨는데 네. DJ DO 씨의 이안을 형님은 제가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낚시 갔다 왔더라고요. 아, 형님이에요? 그쵸?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아니 사실 5년째입니다. 5년째 이 늑대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요. 계속 네. 올해는 새 앨범, 올해는 새 앨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안을 정재영 씨가 낚시에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낚시를 잠깐 쉴 수는 있을지언정 끊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고. 문자했더니 5일 만에 답이 왔더라고요. 그죠. 낚시 갔다 왔다고. 정재영 씨 고기가 떨어지면 새 앨범을 내겠다. 아. 어떻게 바다에 고기가 떨어지나요? 지금 네. 제주도 우도 모습인데요. 저 모습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열 씨가 올해는 꼭 내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으니 낚시가 네. 굉장히 정적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 의외네요. 너무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거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좀 자신들의 정체성을 네. 네, 찾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정체성 찾기 그만하시고 예, 예. 정말 이번엔 돌아와 주세요. 근데 저기서 디제이 씨 이번에 노래 제목은 낚시로. 그러니까 낚시나 괜찮아. 고기와 관련. 네, 그러니까 네. 괜찮네. 뭐 예. 물고기 뭐 이런 거. 예, 예. 기대해 보죠.